Number 1. Experts believe that a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in many on-the-job accidents, blank, fatigue and sleep deprivation among workers. Expert, 전문가라고 하는 뜻이죠. 전문가들은 뭐뭐라고 믿는다. That 이야. 바로 이것이 believ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절 보세요. 대절의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세요. 주어는 accident 아니죠. 주어는 뭡니까? factor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significant, 중요한 의미 있는 contributing, 이것은 기여하는, 공헌하는 이 말입니다. 기여하는, 공헌하는 요인, 즉 결정적인 요인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쪽 부분 이렇게 괄호로 묶어두면 우리가 문장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on the job, 현장에서, 작업장에서 이 말입니다. 많은 현장에서의, 많은 작업장에서의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 요인은, 동사는 바로 빈칸의 동사가 되겠죠. fatigue, 피로라고 하는 말이죠. 다음에 deprivation, 이것은 박탈,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부족을 의미합니다. 작업장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주어는 뭐였어요? 바로 factor였죠. 단수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is, A가 정답 되겠습니다. Number 2. If the price for a pack of cigarettes, blank, from $10 to $50, many people will quit smoking. A pack of cigarettes, 담배 한 갑이 되겠죠.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0에서 $50로 어떠어떠하다 하면 many people will quit smoking.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 것이다. 답지를 보면 rise, raise 이러한 단어가 보입니다. 올라간다라는 말이죠. 즉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 말입니다. rise or raise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 34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22강 혼돈하게 쉬운 과거, 과거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내려볼까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이쪽 부분입니다. rise, rose, risen 일어나다, 자동사입니다. raise, raised, raised, 올리다, 키우다, 모금하다. 요 단어를 조심하세요. 세 개의 뜻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타동사죠, 올리다. 또 키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기금을 모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문장 보세요. smoke rose from the factory chimneys. chimney, 굴뚝이라고 하는 말이죠. 공장 굴뚝입니다. 연기가 공장 굴뚝에서 올라왔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She raised her finger to her lips. finger, 손가락이죠. lip, 입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로 올렸다. 올리다, 타동사입니다. The man was raised in the city. 그 사람은 도시에서 키워졌다, 즉 자라났다. He raised the funds by selling newspapers. 그는 신문을 팔아서 기금을 모금했다. raise라고 하는 단어, 세 개의 뜻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raise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서 무엇을 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price라고 하는 이 단어와 raise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price가 raise하는 겁니까? price를 raise하는 겁니까? 그렇죠. price를 raise하는 거죠. 즉, 목적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목적어 동사의 관계는 수동 관계. 수동태가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답 A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3. The airline workers union called off the strike and blank to normal operations yesterday. Airline workers union, 항공사 노조를 말합니다. call off, 취소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항공사 노조는 strike, 파업을 철회했다, 취소했다. normal,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operation, 활동이라고 하는 뜻이죠. 보통의 활동, 즉 정상 운행이 되겠습니다. 어제 정상 운행으로 돌아갔다. 문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첫 번째 동사라 보고요. 그리고 and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동사를 두 번째 동사라 보면 됩니다. 시제는 yesterday,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called, 그리고 빈칸에도 returned, A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Number 4. Today atomic energy, blank, in medicine and industry. Atomic energy, 원자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원자력은 의학과 산업에 어떠어떠하다. 답지를 보니까 apply, application 이런 단어가 보이네요. apply라고 하는 단어는 응용하다, 적용하다 이런 뜻이죠. 원자력이 의학과 산업에 응용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한다면 is applied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이 어느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응용된다, 즉 응용력을 갖고 있다,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as applications 세 번째 정답하시면 됩니다. Number 5. The White House, blank, in 1792 and was first occupied by President and Mrs. John Adams in November 1800. 문장 내에서 and가 나오면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는지 보세요. 여기서는 1792년과 was를 연결시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and는 어떻습니까? President와 프레지던트의 부인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은 뭐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문장과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중문이 됩니다. 문장 전체적으로 보세요. 백악관은 1792년에 시작되었다. 무엇이?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00년 11월에 존 아담스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and 다음의 시제를 통해서 과거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해석 다시 한번 보세요. 백악관은 1792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뭐뭐 되다로 해석되면 많은 학생들이 무조건 수동태 문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과 영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begin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시작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죠. 타동사가 아닙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수동태 문장이죠. 그런데 목적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수동태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C번 보세요. was begun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렇게는 쓰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올바른 표현 그냥 그대로 과거 시제 써주면 됩니다. begin A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Number 6. Be it blank hum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humble 비천한, 보잘것없는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쉽게 문장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humble,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가정만한 곳이 없다. be로 시작합니다. 명령문이죠. 좀 어려운 명령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교재 18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명령문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명령문 중에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문장 보세요. Do what he may, he will not succeed. Do,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의문사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의문사, 이것에 ever를 붙인 그런 개념이 됩니다. Whatever he may do, he will not succeed.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Go where you will not find the same thing. Go where. 이때 will이 will ever로 바뀌게 됩니다. No matter where의 개념이 되는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let을 쓰죠. 목적어 당연히 동사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의문사절을 씁니다. 이것은 ever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let the matter be what will do your best. 이것은 whatever의 개념과 같습니다. whatever the matter may be Do your best. 문제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no matter what의 개념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라. 양보의 개념이 됩니다. No matter what.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Let others say what they will. I will stand by you. Stand by. 지지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whatever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No matter what의 개념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한다 하더라도 What about us may say I was stand by you. 내가 너를 지지할 것이다. 이번에는 명령문 다음에 as가 이끄는 절이 나옵니다. 이때는 however의 개념이 됩니다. Try as you may. 네가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You cannot master English in a week. 일주일 만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는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however hard 이러한 개념이 됩니다. Try as you may, you will not persuade her. Persuade, 설득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However hard, 마찬가지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는 ever so를 쓰는 경우입니다. 명령문 ever so, 형용사. 보시면 Be it ever so hum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Humble, 비천한, 천한. 아무리 천하다 할지라도 집만한 곳이 없다. Humble, however humble,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Be you ever so rich, you must not be idle.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빈둥거려서는 안 된다.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However rich,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령문 다음에 오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오는 선택을 나타내죠. 그래서 whether의 개념이 됩니다. Be it true or not, I don't believe it.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whether의 개념이죠. Whether it is true or no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Be the virtue of who, all men are equal, before the law, before, 뭐뭐 앞에서. whether의 개념이 되겠죠. Whether they are rich or poor. 사람들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제 문장 구조 보이죠? Be blank humble.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however 형용사의 개념이 됩니다. However humble it may be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것은 명령문 다음에 그렇죠. ever so가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은 두 번째 be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7. This drastic measure became necessary because numerous previous requests to adhere to the parking policy, blank, ineffective. Drastic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Drastic, 과감한, 급격한. Measure라고 하는 말은 측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만 어떤 조치 이런 뜻이 있죠. 과감한 조치, 급격한 조치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numerous, 많은 다수의 previous, 과거의 이전에 많은 과거의 request, 요구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요구입니까? adhere to, 뭐뭇에 집착하다, 고수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parking policy, 주차 정책입니다. 즉, 주차 방침을 말합니다. 주차 방침을 adhere to, 지켜달라고 하는 과거의 많은 요구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급격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ineffective, 효과가 없는. 이러이러한 요구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겠죠. 여기에는 because가 쓰였습니다. because 다음엔 주어동사가 와야 되겠죠. 주어는 request. 동사는 안 보이네요. 바로 빈칸이 동사가 됩니다. 어떠어떠한 것으로 판명되다. Prove to be 형용사 혹은 prove 다음에 형용사를 곧바로 써도 어떠어떠한 것으로 판명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장 보세요. Because 이하의 주어는 request, 요구입니다. 요구가 어떠어떠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조치, 과격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빈칸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 그렇죠. 바로 A가 정답되겠죠. Number 8. An automobile makes one blank of trains. Automobile,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어떠어떠하게 만든다. Trains, 기차에서 자유롭게 만든다. 이 말이 되겠죠. 자동차가 있으면 기차를 타지 않고 다녀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ake,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입니다. 목적보호는 그렇죠. 형용사가 되겠죠. 따라서 부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depend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무엇에 의지하는, 의존하는.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독립된 independent 이 표현을 쓸 때는 of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인다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of, independent of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정답 A번 할 수 있습니다. Number 9. Many years ago, it was believed that the earth, blank, square and man would fall off its edge. Many years ago, 오래전에, it was believed that, 대디야 사실이 믿어졌다. 대디야 사실을 보세요. This blank square, square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지구는 사각형이고, man would fall off its edge. edge란 말은 가장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가장자리에서 떨어질 거라고 믿어졌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선생님 교재 5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32강 주의해야 할 현재 시제입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불변의 사실, 진리,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쓰게 됩니다. 문장 보세요. Galileo maintained the earth moves. 갈릴레오는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주장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전에도 그랬죠. 지금도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을 씁니다. 여기 보면 maintained,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시제일체의 적용을 받는다면 이게 moved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하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불변의 사실, 속담, 진리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현재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제일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It was believed, 과거형이기 때문에 빈칸에도 과거형이 들어가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was, she가 정답이 됩니다. Number 10. Companies that do not have an age requirement usually blank documents that show the person is healthy. Age requirement, 연령에 대한 요구, 즉 연령 제한을 말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는 companies, 회사들입니다. 동사는 여기 나는 have 아니죠. 이것은 관계대명사의 동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show 아니죠. 이것도 관계대명사의 동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로 묶어도 보세요. 어떤 회사들, 어떤 회사입니까? Age requirements,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회사들은, 동사는 바로 이 빈칸에 되겠죠. 어떤 서류들을 요구한다. 어떤 서류입니까? 괄호로 묶이게 되겠죠. Documents, 이것을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They show the person is healthy.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요구한다. 주어는 companies,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도 복수동사가 적합합니다. 복수동사, 바로 require가 있죠. A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